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고급 읽기 강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를 읽어볼 건데요. 뉴스를 전체 다 읽을 순 없고,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제가 따로 URL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전체 기사는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요 정도 짧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읽기 전에 제가 따로 어휘하고 문법을 골랐는데요. 이번에 공부할 어휘는 이렇게 따로 제가 명사 하다류의 동사들만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명사 하다의 동사들은 보통 이 명사가 한자 어휘지요. 그래서 고급에서 참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말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도 고급 글에서는, 텍스트에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어휘를 확인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고용하다입니다. 여러분, 고용하다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비슷한 말로 채용하다가 있지요. 그럼 고용하다는 뭐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올해 200명의 신입사원을 고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설립하다입니다. 설립하다는 회사나 기관 등 회사 등등을 만들어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그래서 회사를 세워요, 기관을 만들어요. 그럴 때 설립하다라고 해요. 뭐 회사를 설립했어요, 학교를 설립했어요, 또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출범하다입니다. 이 출범하다는 원래 뜻은 배가 항구를 떠난다라는 뜻인데, 배가 항구에서 출발한다, 떠난다라는 뜻인데, 비유적으로 어떤 회사, 단체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회사나 단체가 만들어져서 일을 새로 시작한다. 한다고 할때이 출범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감독이 이번에 축구팀의 감독이 새로 와가지고 그 감독이 축구팀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합의하다입니다. 합의하다이지만 읽을 때는 합의하다로 읽으면 됩니다. 이 합의하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만든다, 일치시킨다라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럼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서로 피해 주지 맙시다. 그렇게 의견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또 이혼에 합의했다. 왜 이혼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혼합시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로 의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합의하다는 동사하고 쓸 때는 기로 합의하다. 명사하고 쓸 때는 명사에 합의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이행하다입니다. 이행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사람이 약속이나 의무를 우리가 정한 대로 실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진짜로 해요. 실제로 해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약속을 이행했다. 또는 결혼한 다음에 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것을 진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선포하다가 있어요. 선포하다는 우리 같은 개인이 쓰면 좀 어색해요. 정부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뭐 법률 같은 걸 세상에 널리 알린다? 크게 발표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크게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게 세상에 널리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체결하다가 있어요. 체결하다는 앞에 보통 계약, 협약, 협정, 조약이 오는데 공식적으로 맺었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했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것을 진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맺었다, 했다라고 할때 체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두 나라가 자유무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창출하다가 있어요. 창출하다는 예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말할 때 쓰고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다, 이익을 창출하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그럼 무는 뭐예요? 없다. 네. 하나, 둘, 셋, 넷. 유는 있다. 없었는데 이제 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그럼 문법도 하나만 살펴볼까요? 동사, 은, 바, 있다 또는 없다입니다. 동사에 은이 만나면 여러분 뭐예요?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요. 그리고 바는, 여기서 바는 사실이나 경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를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중에 은적이 있다, 없다 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은적이 있다. 이거 경험이지요? 이것도 경험인데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은적이 있다 없다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지만 은바 있다 없다는 일상생활에서 쓰면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럼 은바 있다는 언제 쓰냐? 보통 글이나 공식적인 자리, 아주 포멀한 자리, 발표할 때.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직한 정치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저는 예전에 세계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발표하듯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제가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사실, 그런 일이 없다.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를 제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이 직고용된 뒤 3년간 임금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내용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아까 배운 어휘들 생각하면서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 SPC 그룹은 1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를 직고용에 설립한 자회사 PB 파트너즈 출범 3년을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및새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PB 파트너즈는 출범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임금을 총39.2% 인상하는 등 연봉과 복리 후생을 파리바게트와 동일 수준으로 높였다. 휴무일도 협력사 소속 당시에 비해 30% 이상 늘렸다. 사회적 합의는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등 노사 간 상생 협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2018년 1월 회사와 노조, 가맹점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이 함께 참여해 체결된 바 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이 파리바게트. 여러분 파리바게트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빵 프랜차이즈 기업이에요. 빵을 만드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이 제빵 기사들이 직고용된 뒤 3년 동안 3년간 제빵 기사에서 제빵은 빵을 만들다. 기사는 그런 전문가 사람들. 제빵사라고 하기도 하고 제빵기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접 고용된 뒤 직접 반대는 간접.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간접 고용이 돼 있었어요. 직접 고용된 게 아니었는데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임금이 40%에 가깝게 그 정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대요. 임금은 일을 하고 받는 돈. 그러니까 월급, 뭐 연봉 같은 걸 말하지요. 아직 제빵 기사들이 그전에는 돈을 조금 적게 받았어. 왜냐하면 간접 고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고용이 돼서 임금이 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간접 고용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SPC 그룹이 있어요. SPC 그룹은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큰 회사예요. 대기업. 대기업 중 하나인데 거기에 이 파리바게뜨가 들어가 있어요. 그 회사가 1일 선포식을 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를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 이름이 PB 파트너즈예요.
그럼 자회사가 뭐냐? 자회사의 반대는 모회사인데요. 한국은 약간 재벌? 재벌들이 모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되는 회사, 큰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아래에 비즈니스나 뭐 일에 따라서 아들 회사라고 해서 자회사라고 부르는데, 자회사를 여러 개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자회사들 중에 하나가 PB 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어요. 3년을 맞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의견을 맞춘 것이 있는데 그걸 진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비전, 미래의 뭐 계획,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는 세레머니를 우리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먼저 PB 파트너즈는 출범할 때, 그때는 당시, 그때 출범했을 때, 그때 체결을 했어요. 무엇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그럼 사회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견을 하나 맞췄어. 그걸 진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임금을 총39.2% 인상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40% 가까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인상을 했고, 그 외에도 또 연봉과 복리후생을 파리바게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연봉은 회사원이 1년 동안 받는 돈, 복리후생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주는 거, 예를 들면 고용보험, 또 유급휴가, 또 휴일 보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예전에는 이 제빵사들이 간접적으로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장받지 못했어요. 근데 파리바게트 직원들은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PB 파트너즈를 만들면서 이 제빵사들한테도 파리바게트 회사원만큼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복리후생을 제공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진짜 했어요. 이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휴무일 쉬는 날도 협력사 소속 당시에 비해서 보다 30% 이상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 협력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협력사라고 하면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룹, 우리 하나의 그룹, 하나의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협력사는 그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회사예요. 이렇게 따로 있는 회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회사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제빵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연봉이나 이런 걸이 SPC가 책임져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른 회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없애고 직접 고용을 해서 휴무일 쉬는 날도 늘려줬어요. 이런 사회적 합의는 지금 사회적으로 그 약속한 거 얘기한 것은 임금,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더 좋아지게 만들고 개선시키는 것등이 노사 간의 상생 협력,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하고 회사 사이에 서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윈윈. 윈윈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 2018년 1월에. 누가? 회사, 노조, 또 가맹점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요 당은 한국의 정치하는 정당을 말해요. 이 당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회사 사람들도 모이고 노동자 조합도 모이고 또 가맹점은 아까 파리바게트가 프랜차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만들어서 가입해서 그 각각의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장님들, 또 시민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또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것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체결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고 그걸 실제로 했다. 라는 게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이 3년 전에, 3년 전, 2018년에 SPC 그룹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합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의견을 모은 것이 있어요. 그걸 진짜 했어요. 뭘 약속했냐? 뭘 합의했냐? 우리가 임금도 올려주겠습니다. 복지 수준도 좋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노사 간, 회사하고 노동자 간에 서로 돕겠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걸 진짜로
완료, 이행 완료했어요.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제빵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제빵 기사들 실제로 파리바게트에서 분명히 일을 하는데, 이 파리바게트 회사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받았어요. 이 파리바게트 회사원들은 연봉도 좀 높은 편, 복리후생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협력사에서 고용을 해서. 하지만 이제 협력사가 아니라 이 자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리바게트 SPC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바게트만큼 우리가 연봉도 주고, 쉬는 날도 주고, 복리후생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약속?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전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기사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다가 URL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